할렐루야. 3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 공휴일이었는데 잘 쉬셨습니까? 날씨도 너무 좋았는데.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은 성경대로라고 잡혔지만 본 주제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저도 이제 부활장에 이르러서 이 부분은 좀 쉽게 거저먹을 수 있겠다라는 야무진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강해 중 가장 어려운 대목이 이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일부 때는 무슨 소리를 하고 내려갔는지 저도 모를 정도로 헷갈리제이션이 와가지고 저도 고생을 했고 오랜만에 휴일날 느긋한 마음으로 참석한 성도들도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뭐 2부 때도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께 맡기는 수밖에 없는데 15장 하면 유명하죠. 부활장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15장 전체의 부활의 주제를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변증과 함께 왜 그 부활을 못 믿냐, 믿냐 하는 문제로 접근을 한 걸로 많이들 오해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쭉 살피다 보니까 뜻밖의 이 장이 다른 초점으로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해서 우선 사도 바울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활의 보편적 개념과 그러나 같은 주제일지라도 어느 정황에서 따라 다른 각도로 말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근데 오늘 이 15장은 부활의 보편적 관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라는 특수한 상황과 입장에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어떤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는가 좀 각도가 좁고 달라요 해서 본문을 유심히 살피지 않으면 본래의 부활에 대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놓치고 지나가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첫째, 1차적으로 오늘 이 논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뜻밖이죠? 일단 한번 그냥 쫓아가 봅시다. 두 번째, 오늘 이 15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냐 안 믿냐도 주제가 아닙니다. 첫 번째 주제는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이 됐어요. 이제 그 부분을 나중에 살펴드리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한 겁니다. 달라요. 그래서 이 15장 전체에서는 이 두 개의 부활이 연결고리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기 위해서 누구의 부활을 거론했다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에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오늘 15장 전체에서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성경 전체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는 경험했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보편적 부활의 개념이에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죽은 자의 부활을 강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15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장 15절 한번 전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그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먼저 나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나오죠? 또 12절을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뜻밖이죠? 우리가 이래야 우리가 들어왔던 상식대로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도 없느니라. 이래야 맞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은 거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절 하반절에 다시 보세요.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맞죠? 자,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입니까? 또 볼까요?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한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또 강조를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항상 앞에 놓고 강조합니다. 자, 여기에는 오늘 특별히 이 고린도라는 성도들에게 이 죽은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부활이 주제인데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죽은 자의 부활에 초점이 있어요. 이거를 머릿속에 염두를 해 두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도대체 죽은 자의 부활은 무슨 의미일까? 그게 오늘 나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난 살아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자, 봅시다. 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말을 쓸 때 죽은 자라는 말을 정의를 좀 새롭게 해야 됩니다. 죽은 자라는 말은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이 번역의 번역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성경의 원뜻과는 바로 이런 경우에 조금 의미와는 거리가 먼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문을 찾아봤더니 뜻밖에도 이 죽은 자라는 말을 한번 따라서 할까요? 네크로스. 다시 한번 네크로스. 이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단어를 동사로 쓸 때하고 형용사로 쓸 때가 달라요. 근데 이 단어는 성경을 찾아보니까 뜻밖에도 동사로 사용되질 않고 형용사로 썼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죽은 자 할 때 그 죽은 자가 동사로 쓰여지면 어떤 뜻이 됩니까? 살았는데 죽었다 그 뜻이 돼요. 맞죠? 살았다가 죽었다 그 뜻이 돼요. 동사로 쓸 때의 정의입니다.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쓰여진 대로 죽은 자가 형용사로 묘사가 됐어요. 네크로스가 형용사로 쓰여져 있어요. 정확하게. 문법이. 그럼 형용사로 쓰여져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됩니까? 우리말로. 어떤 상태를 얘기하죠? 형용사라는 것은. 그러면 한번 여러분 국어의 기초 실력으로라도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번역이 돼야 옳습니까? 어떻게? 일부 때는 한 방에 그냥 대답이 나오시던데. 죽어 있는 자. 이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동사로 표현할 때와 형용사로 표현할 때가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그렇죠? 동사로 표현할 때는 살아 있었는데 죽었다 그 뜻이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결과물을 놓고.
그런데 이것이 형용사로 쓰여질 때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 더 원문의 정확한 의미인가 하면 죽어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죽어 있는 상태를 형용한 거라 그 말이에요. 달라요. 자,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좀 쉽게 개념을 설명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말을 똑같이 사용한 대목을 한 군데 발견을 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으십시다. 여기 좀 표시를 해두시고 누가복음 15장 열어보세요. 거 봐요. 제가 어렵다 그랬죠? 15장 24절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 보시면 24절 우리 형제들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인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보세요. 24절에 보시면 이 내 아들은 이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놓고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죽었다가. 이게 정확하게 형용사로 표현된 네크로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를 향해서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표현하면서 형용사로 썼어요. 그러면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말은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개념을 얘기한 걸까요? 어떤 내면적 상태를 얘기한 걸까요? 다시 한번 어느 쪽이에요? 생물학적인 관점이에요? 어떤 내면적 관점이에요? 내면적 상태죠. 우리 그 예를 들어서 어느 형제가 그렇게 목을 메어 사랑하던 자매와 어느 날 헤어졌어요. 그 친구들이 엠마 너 얼굴이 왜 그래? 아유 묻지마. 왜? 그러면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난 지금 상계 아니야. 그러면 죽었다는 얘기 지금? 그 얘기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지금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 이런 표현이 얼마든지 있어요. 또 한 군데 예를 들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만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만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명과 일곱 별을 가르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 지금 이 얘기를 또 역시 난 크리스찬들에게 쓰고 있어요. 크리스찬들에게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청하는 교인들에게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정의하기를 내가 뭐라고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정의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요? 죽은 자다. 죽은 자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죽은 자라는 말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겪고 있는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적인 영적인 상태를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실례로 마지막으로 한 예만 더 들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아담한테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인간의 심리가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죠. 근데 그 인간의 심리를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뱀이 사탄을 통해서 뱀이 얘기하죠. 먹으면 안 죽는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뱀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자, 이제 인류는 갈림길에 선 겁니다. 어떻게 할까? 먹군 싶은데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안 죽는다 그랬어요. 인간은 둘 다 취하고 싶어요. 먹고 싶기도 하고
안 죽고 싶기도 하고. 그럼 누구의 메시지에 매력이 있는 겁니까? 사탄의 메시지에 매력이 끌리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사탄의 음성은 오늘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집요하게 끈적거려요. 괜찮아? 먹어. 괜찮아? 안 죽어. 이게 사탄이 뱀을 통해서 아담에게, 첫 인류에게 들려준 갈등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먹고도 싶고 죽고 싶지도 않고 그 욕망에 그만 끌려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금단의 열매를 취합니다. 먹습니다. 자, 그랬더니 누구 말이 맞았어요? 뱀의 말이 맞았어요. 어떻게? 먹었는데 먹자마자 으윽 하고 죽었어요? 아, 이런 표현은 좀 유치하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질 않으니까 제가 살짝 망가지는 게 낫다 싶어요. 방금 죽었어요? 안 죽었죠. 또 생활하잖아요. 가인 낳고 자식들 낳고 또 살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 전체는 그 상태를 뭐라 그러죠?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걸까요? 생물학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사용한 죽은 자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네크로스, 형용사를 얘기해요. 어떤 죽어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어있는 영역과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완성될 부활의 그림을 붙들고 있습니까, 안 붙들고 있습니까? 그 목적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이 내면의 삶 속에 이 부활의 능력이 계속 현재성을 통해서 만들어져가고 확보하고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부활의 능력으로 확대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쓰고 있다고요? 청자를 잘 알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그저 천국에 가는 티켓을 확보한 정도의 정적인 단순 개념으로만 이해를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권능과 능력과 확장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취지가 거기 있어요. 왜? 우리 속에는 아직도 무슨 영역이 있기 때문에? 죽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이 그런 존재예요. 자,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을 보세요. 15장 35절. 자,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아멘.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가 뭐냐면 부활은 뭘 전제로 하죠?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해요. 왜 죽음이 전제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죽음이 전제된다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한 세계로 연장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육적인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의 단숨에 해결하셨어요. 그거를 우리는 영단번이라고 그러죠. 한 번에 이루어진 일인데 그 효력은 영원하다 그 뜻입니다. 자, 시간이라는 개념은 인간에게 필요한 개념입니까? 하나님에게 필요한 개념입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개념이죠. 원래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은 시간의 관념과 개념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시간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와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거를 어느 노선에다가 펼쳐 보이시죠? 시간이라는 노선에다가 펼쳐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해하는데 역사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역사라는 공간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 2000년 전이라는, 그리고 그 시점에서 후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에게 필요한 개념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개념입니까? 우리에게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라고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전이나 후나 아무 개념이 없어, 의미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다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었어요. 그 죽음이 십자가 안에서 전제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적인 모든 것까지를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탄의 위협과 공격 앞에도 흔들리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 흔들릴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열매가 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떨어져서 죽었어요. 씨가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었어요. 끝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른 형체가 나타난 거예요. 새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면 다시 한번 15장 초반으로 가서 3절을 보세요. 3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시고 죽으시고 기억하세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장사 지냈단 말은 땅에 묻었다 그 말이에요. 원래 동사가 장사 지낸 바 되셨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어떻게 했어요?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또 뭐 했죠? 보이셨나니. 그리고 8절을 우리가 전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기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사도 바울 자기에게도 그 부활이 일으켜져 내게로 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의 은혜가 내게로 일으켜져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계속해서 시대를 넘어 사람에게 사람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확대되고 확장된 거예요. 이것이 오늘 부활의 약속을 붙든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그 부활의 현재성은 누구의 죽음을 전제로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제로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전제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일으킴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일으킴을 받은 자는 부활의 완성의 자리에까지 이미 보증으로 확증이 된 거예요. 절대 이 일은 중간에 취소될 수도 없고 포기될 수도 없어요. 왜? 십자가에서 영단번 완전하게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죠.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을 한번
3장을 열어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11절.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전체.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11절에 보시면은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뭐죠?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어떻게 하노니? 이르려 한다. 자, 저를 보세요. 여기는 두 단어가 있어요. 첫째는 부활의 권능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마지막에는 부활에 어떻게 한다? 이르려 한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바울이 부활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부활이 이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부활은 놀랍게도 구원과 같이 삼시제를 갖고 있어요. 이미 우리에겐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실이고 확보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린 모두가 부활할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이 지금도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 속에 그 부활의 권능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표현한 단어 중에 하나가 에크라는 전치사가 들어간 권능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권능은 원래 실질적인 해석이 권력이란 뜻입니다. 그럼 이 당시 최고의 권력 자리는 어딥니까? 로마 황제예요. 그래서 황제의 보좌는 그 데스포테스라는 말은 영광, 통치, 심판이 진행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보좌는 시작이고 끝입니다. 거기서 심판이 시작이 되고 모든 영광은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로마 시대의 가치와 정신은 그래서 힘이 선이에요. 권력이 힘이에요. 권력이 정의예요. 그래서 여기 권능이라는 말은 로마 시대의 정신세계를 반영한 바울의 기록이에요. 그러면 왜 부활이라는 단어에다가 이 단어를 붙였을까요? 이 단어는 연구해보면 놀랍게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두 단어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부활이라는 단어는 적어도 빌립보서에서는 그런 용도로 쓰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는 누워있다. 이거는 그 당시 헬라적 개념으로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누워있는데 또 하나의 해석이 뭐냐면 누웠다가 서다 그 말이에요. 서다. 그러면 다 누워있는데 하나가 서면, 이 빌립보서 강의 때 한번 했죠? 이거를 의역을 하면 어떤 설명이 가능합니까? 눈에 띄다 그 말이에요. 눈에 띄다. 다 누워있는데 혼자만 딱 서 있어요. 그러면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눈에 띄죠. 근데 누워있는 개념은 무슨 의미라고요? 죽어있는 상태를 반영한 그림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산다고요. 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뭘 가지고 살아요? 권력을 가지고 살아요. 정말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세상은 눈에 띄면 밝잖아요. 아니, 너만 잘났어? 우리도 다 해봤어. 나도 알아. 그 속에서 혼자 아니요 하고 서 있을 수 있는 신앙적 용기 가능할까요?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 그 부분을 한번 실천하면서 살아보려고 애써보십시오.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과 보다여 짝해서 똑같이 누워서 비슷한 척하거나 아니면 혼자 고독한 싸움을 벌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고독한 싸움을 벌리면 거기에 따르는 응당에 이 땅의 보상이 있나요?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런 걸 복음으로 약속한 적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계속해서 뭐라 그러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바울에게 선자를 통해서 네가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이 된다.
선지자들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미리 가르쳐줘요. 그게 올라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 그러죠?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단단히 준비시켰죠. 올라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여기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직하게 살면 반드시 이 땅에 물리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할 것이다. 이런 복음에 속아서는 안 돼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약속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예수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 부활의 권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여기서 말하고 싶은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들 심령 속에 죽어있는 상태가 있어요. 이것을 계속 쳐내야 돼요. 뭘로? 부활의 권능으로. 믿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6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뭐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고요? 죽음이 전제되어야 돼요. 육체의 세력이 죽는 것으로 전제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홍해를 걷는 자는 매일매일 그것을 내 삶 속에 연습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 죄성이 우리 속에 아말렉처럼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만은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탄탄대로 쭉 가던가요? 첫 발을 딛자마자 아말렉이 들어와서 전쟁을 선언합니다. 전쟁을 벌려요. 누구에게? 홍해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신약에 뭐라고 표현을 했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너희가 다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 속하여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세례라는 건 뭐예요? 옛삶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약속에 대해서는 살았다 그 말이에요.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요.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의 예식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죠? 전쟁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의의를 향하여 걷고 살기로 하면 전쟁이 시작된다고요. 옛날에는 그런 전쟁 고민할 필요 없어요. 육체가 죄의 세력이 요구하는 대로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손에 붙들려서 죄를 대접하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소속이 달라졌다고요. 근데 아직도 내 속에 죄의 세력이 들끓어요. 남아있는 잔존 세력이. 이걸 소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아직도 내 내면의 속에 있다고요. 계속 죄를 촉발시키고 유혹을 촉발시키고 누구든지 똑같아요. 이거는 목사서부터 일절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매일 경건의 연습을 부들부들 떨면서 하지 않으면 어느 날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그냥 여지 없어요. 이게 우리 속에 남아있는 아직도 부활해야 될 죽은 자의 영역이다 그 말이. 그 성경을 다시 보세요. 6장 11절.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할지어다.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라는 말이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앞을 보세요. 이 로기조마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법정 용어예요. 내가 그렇게 여겼다. 꽝, 꽝, 꽝. 재판장이 판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법적인 효력이 여겨주는 거예요. 죄인인데 의인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길 떠난 나간 사람이었는데 아들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치자 이게 아니에요. 그냥 법적인 판정을 내린 거예요. 그 의가 우리에게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의로 여겼다. 자, 여러분들은 원래는 어떤 자리였는가 하면 로마서 3장을 앞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3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 두 절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간 디피니션이에요. 정의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21절 보세요.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2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다 같이 시작.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로기조마이, 여겼다 그 말이에요. 죄인인데 의로 여겨주고 자녀로 여겨주고 사랑하는 이로 여겨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역임을 받은 존재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십시다. 마지막으로, 늘 마지막이 길죠. 15장 50절 봅니다. 저하고 한 절씩 읽은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잠깐 앞을 볼까요?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가 죄의 대가로 죽는다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만작거리고 우리가 탐욕에 붙들려있던 모든 것들은 영원한 색으로 이어갈 것이 한 개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야 돼요. 죽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바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뭐죠? 죄. 사망은 결국 죄를 가지고 우리를 놀려요. 그러나 보세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시작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자, 잘 이제 정리를 합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한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그 대상이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계시록에서도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로는 죽은 자로다. 그 말은 우리가 부활의 약속을 붙들고 있지만 아직도 성화되어가는 과정, 노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부활이 확장되어야 될, 부활의 현재성으로 나타내야 될 삶의 영역이, 죄의 영역이, 죽은 영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속에 부글부글 나타나서 바울이 이 부활의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죽은 영역들이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쫓아 계속 회복되어야 되고 살아나야 되겠다. 죽은 자들.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장이라고 유명하게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은 뜻밖에도 단순히 부활이 뭐냐?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이것을 선포하는 차원에서의 하나의 정의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과 그 중에서도 부활을 약속받은 자들이 아직도 그들의 내면 속에 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지 못하는가? 계속해서 힘써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 안에서 수고하도록 해라. 이 마지막 장 58절이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어려웠어도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청취하시고 제 언어의 한계와 설명의 부족으로 이해가 안 된 부분은 목사들이 써먹기 좋은 말이 있는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강하신 주 우리 찬양하죠.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첫째는 함께 나눌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의 현재 속에 능력과 권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죽은 삶의 영역들을 잘라내고 헤쳐내는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캠퍼스 전도와 열람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개인과 미래와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장에 어떤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놓고 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은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나가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